예, 오늘은 여기 정선 하안면에 왔습니다. 예, 요즘 비가 좀 와가지고, 여기 물 빛깔 좀 보세요. 굉장히 깨끗합니다. 야, 이게 우리 어렸을 때 같으면은 이런 물에서 노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, 지금. 요즘 시골에 오면은 뭐 애들 구경할 수가 없으니까. 아따, 진짜 물 깨끗하다, 여기. 이게 대마 같은데? 대마를 키우는구나, 여기. 예, 요쪽 마을에는 대마를 좀 키우더라고요. 그래갖고 공동으로, 예, 이런 거 저기 쪄갖고 하는 것도, 예, 시연도 하고 그래요. 강냉이 많이 심어놨네.
야, 이 집도 이제는 관리가 안 되네. 이 집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관리가 잘 되던 집이었는데, 이제는 완전히 관리가 안 되네. 이 얼마 전에 이 지붕도 날아가갖고 새 걸로 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. 야, 이 좋은 집이 그냥. 저도 여기 지금 몇년 만에 왔는데요. 이거 뭐, 집이 많이 망가졌는데 그 사이에. 야,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이 집이. 관리가 엄청 잘 되던 집인데. 야, 아깝다 아까워 이거. 관리가 잘 되던, 어이구, 이것도 뭐 이제는 다 망가졌네. 관리가 안 되네, 관리가 안 돼. 이 앞집에도 할머니가 사셨는데,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, 다른 분이 와서 살았는데, 지금은 깔끔하긴 한데, 사람은 안 보이네요. 앞에 농사는 좀 짓는데. 야, 근데, 난이 집이 안 됐다, 야. 이 집이 진짜 관리가 잘 되던 집인데. 이게 마당에다가 지금 세멘트를 해놔갖고 풀이 안 나오는데, 옆으로는 지금 풀이 막다 뚫고 올라왔어요. 야, 참. 이런 집들은 이게 마당에 세멘트가 아니었으면은 난리가 났겠죠, 그죠? 풀 때문에. 아깝다. 뭐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후손들은 다 밖에 나가 사니까. 이게 집 옆에 딸린 이게 텃밭인데, 다 묵밭이 됐습니다. 아유. 이집 할머니는 살아 계실 때 내가 오면 오라 그래 갖고, 음료수도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. 지금은 다른 분이 와서 계시는가 봐요. 그래도 깔끔한 거 보니까. 옆에는 이 강물도 흐르고 굉장히 좋습니다, 여기는. 강 쪽으로 한번 나가볼까요?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
샴발라 TV 오늘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